안녕하세요. 원샷 넷플릭스 김미화입니다. 여러분의 취향을 저격할 영화와 미드를 쉽고 빠르게 추천해드릴 원샷 넷플릭스. 오늘 여러분의 취향을 저격할 작품은요,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핫하다는 드라마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취향 저격 드라마 만나보시기 전에 딜라이브 셋톱박스를 이용한 넷플릭스 사용법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아, 심심해. 뭐 재밌는 것 좀 없나? 넷플릭스에 들어가 볼까? 나 이 영화 진짜 좋아하는데. 생방송 스타뉴스도 볼 수 있네. 와, 이렇게 유튜브로 연결이 되는구나. 어두운 밤 홀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소년 윌. 웬 괴생명체와 오밤중에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요. 결승점은 저기 보이는 저 집. 윌이 먼저 통과했나 싶었는데 어쩐지 결승점을 잘못 고른 것 같습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잠금고리, 불길한 전화음. 그렇게 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데요. 99 out of 100 times kid goes missing. The kid is with a parent or a relative. 주인공이 사라졌으니 찾아나서야겠죠. 가족, 친구, 동네 사람들까지 다 동원된 걸로 봐선 서장님 추리는 틀린 것 같은데요. Guys, I really think we should turn back. 나오라는 윌은 안 나오고 웬 빡빡머리 소녀가 등장했으니 이 소녀의 이름이 11이랍니다. Is this where it came from? Yes. And the girl? She can't have gone far. 그런데 이 소녀도 누가 찾네요. 아무래도 이 동네 아동 실종 사건이 빈번한 것 같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절벽 추락 사고에 자동차 불법 비행까지. 아무래도 수상한데요. 과연 윌은 찾을 수 있을까요? 드라마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을 강타한 드라마인 기묘한 이야기는 정부의 1급 비밀 실험, 또 초자연 현상 등이 어우러지면서 극의 몰입감을 높여주죠. 놓쳐선 안 될 기묘한 이야기의 포인트, 신비한 분위기를 풍기는 소녀 11. 이 기묘한 이야기에서 없어선 안 될 주요 인물 중 한 명인데요. 11이 이렇게 물에 둥둥 떠있는 이 원샷. 언뜻 보면 CG 같죠? 하지만 실제로 약 544kg의 소금을 직접 사용해서 11을 물에 띄웠다고 하네요. 기묘한 이야기를 보다 보면요.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는 장면들이 있으실 거예요. 부니스나 에일리언, ET 같은 작품들을 오마주했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조스 같은 실제 영화 포스터들도 드라마 곳곳에 등장을 하니까요. 꼭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취향을 한 방에 저격할 취향 저격 추천 시스템 원샷 넷플릭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취향 저격이 필요할 땐 원샷 넷플릭스.